소금 호스에 왔는데요. 이 소금 호스가 보니까 이 물은 없고 맨판 뒤 호수 땅에 소금만, 이 눈 같은 소금만 이렇게 있습니다. 절충체. 근데 이 소금이 정말 짠지 알 수가 없는데 맛을 한번 보실래요? 정말 소금이 짠지 지금 보면 눈처럼 얼음처럼 보이는데 맛을 한번 보세요. 정말 짠맛이 있는지. 예. 짠맛이 있습니까? 야, 그럼 여기 소금 장사 엄청 해도 장사가 되겠는데? 소금 호수에. 소금이 엄청 많으니까, 아, 얘 참 소금 부자 나라네. 소금은 바다에 나는 줄 알았지만, 호수에도 소금이 나네요. 신한 소금이 제일 좋은 줄 알았지. 예. 그랬더니 여기 오니까. 그래. 두 번째로 크다 그러지요? 어, 세계에서? 예. 세계에서 소금이 나는 호수로는 두 번째로 크다. 어, 다른데도 지금 또 소금이 나는 호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소금을 지금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짜다 그러는데 어떤 맛이 있는지. 예. 소금 결정체가 여기 보이죠. 이게 소금 물인데 어떻습니까? 짭짤하네요. 그렇죠. 소금이니까 짭짤하지. 아, 이 거짓말인 줄 알 때는 정말 소금 호수가 맞네. 너무 크고 웅장하다고요. 야, 이 소금 호수가 어마어마 큽니다, 이게. 이렇게 엄청나게 큰, 예, 소금 호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은 이 소금 호수를 한번 저들 이왕 온 김에 이 소금 호수를 태양이 작렬하고 있는데 이 소금 호수로 지금 걸으면서 바닥을 한번 보도록. 자, 이 소금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여기 오면은 소금을 돈 주고 안 사도 되는데, 아이고. 소금 채취를 이 나라에서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소금 갖고 갈 수는 없네. 자, 이 소금 저 호수에 들어온 입구에 보면은 마트가, 그러니까 편의점 같은 마트가 두 개가 있어요. 에,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오른쪽과 왼쪽에. 아, 여기는 진짜 세계적인 관광지네요. 소금 호수는. 아, 저기 물이 있는데. 아, 물이 있는 데로 가고 호수가. 20분간 시간을 줬는데, 20분간. 자, 그러면 물이 흐르는, 물이 있다는 곳까지만 갔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금 호수 안에 있는 소금이, 여기 가만 갈수록 소금이 결정체가 많이 있네, 여기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소금은 이 해독제고 또 이 병균을 죽이니까 균은 없겠네. 예? 맨발로? 아, 안 돼, 안 돼. 맨발 받지 마. 나중에 또 뭐 날카로운 거 찢겨갖고, 예. 다치면 안 되니까. 자, 이 소금 호수와 호수, 이 소금 결정체가 있는 사이에 보면은 이 물이 흐르는 데가 있네요. 소금 물이 흐르는 데가 있어. 이 소금 물이 흐르는 데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 사람들이. 외국 사람은 뭐 이 나라 사람들이죠. 뭐, 터키 사람들이니까. 뭐, 외국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나라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 히잡을 쓰고, 애들 들고 다니고. 자. 소금 호수에 그 물이 있는 곳. 이 물이 아무래도 소금기가 있으니까 물기가 있으면 끈적끈적하겠죠. 한번 이 소금 물이 있는 곳을 좀 밟고 지나가 보도록 하고. 운동구에 스며들진 않겠지. 물이 많으면은. 근데, 아, 여기. 자. 너무 많은 데는 갈 수 없고. 자, 여기가 소금 물이 있는데. 자, 이 맨발, 걷고 맨발로 걷는 사람도 있네. 발바닥이 소독이 되겠네요. 아, 저기 저 사람들 맨발로 막 소금물 들어가는데, 예? 어, 그 바닥으로 들어보시오. 어, 이 발바닥이 소독이 되겠어. 숄트에. 아, 양발 벗으면 안 되고 그냥. 자, 이런 분들 이제 발로 이렇게 소금 호수 속에 애들이 이제 운동화를 벗어놓고 이렇게
물길로. 어, 작은 물길이지. 물이 많진 않는데. 자. 신기하다. 막. 신기하다, 이게. 저 신기하죠? 예. 어, 그럼 뭐, 아니, 소금이 이렇게 지금 길동길 모이니까. 예, 소금이 이렇게. 어, 이렇게 지금 포수에. 예. 그러고 보면 소금이 된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신기하죠? 야. 이건 한 포대 역 가고 싶은데 못 갖고 가게 하니까, 소금이. 우리 한국 소금이 더 좋은지도 모르지. 아, 이것도 태양열이 받으니까 천년 소금이잖아, 이게. 그냥. 바다에 나는 거다, 호수에 나는 거니까. 자, 이것으로 촬영을 뭐 짧지만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